자, 이번에 할 게임은 미스틱 가디언이라는 게임이고요. 예전에 이제 이노티아 4를 했었죠. 그 이후로 비슷한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할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노티아 4를 다시 해달라는 댓글도 있길래 비슷한 게임으로 이 게임이 있어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이 게임이 아마 무료로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옛날에도 옛날에 봤을 때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제가 플레이하는 게 유료판이기 때문에 무료판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약간 내 생각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른데 이거 스태미너 같은 거 아닌가요? 나는 내가 이거 스토리를 진행하는 게임인 걸로 아는데 약간 다르네요. 자, 어디 한번 해보죠. 어떤 게임인지. 옛날에 이제 써있기로는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레트로 방식이라고 그러네. 피처폰 시절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재밌는 게임 많았거든요. 요즘 양산형 게임이 좀 많아서 저도 이제 무료 게임 같은데 손을 못 대고 있고 프리미어 게임이 이제 개성 있는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손을 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두 가지네. 아, 나 이거 전에 해본 거 같은데? 무료판으로 해봤던 거 같은데, 살짝? 왼쪽, 오른쪽 중에 정하라는 거죠? 주인공스럽게 생긴 대로 하겠습니다. 모르겠어. 시작하는데 너무. 장비 아이템 등급. 장비 아이템은 능력치 올려주는 부가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비 아이템의 등급은 부가 옵션 개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고유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장비 아이템이 있습니다. 옵션 한 개는 파랑색, 두 개는 갈색, 세 개는 노란색, 네개 주황색, 다섯 개는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이 가장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닌가 안 해봤나 모르겠네. 본 게임은 세이브 데이터를 기기 내에 저장함으로 해당 게임을 지우면 세이브 데이터도 지워집니다. 기기 교체 등 세이브 데이터 관리를 위해 옵션에 있는 클라우드 저장을 사용하세요. 자동 저장이며 막 꺼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저장이 안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같죠? 카이넨 1장 챕터 1 탈출. 소리가 하나도 없는데? 제일 최대로 키웠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데? 오디오 아예 없는데? 왜 이러지? 잠깐만요. 오디오, 음악 다 켜놨는데, 나? 지금 맥스거든요? 음원이 하나도 없네요? 아, 애초에 메인 화면에서 음악이 나왔잖아. 니가 에반이나 꼬마니 높으신 분을 부탁으로 구해주러 왔어. 혹시 왼쪽이 먼저고 오른쪽이 나중에 하고 그런 건가? 너무 뜬금없는데? 왜 다행이지 않니? 구해주러 왔는데. 그다지. 아, 나가봐야 밥도 못 먹고 지내고 여긴 편해. 약간 이제 그거네 그. 묘발 안 아저씨가 시켜서 온거 아닌가요? 옛날에 그 노숙자들이 경찰서 들어가서 막 경찰들 책상 위에다가 막 오줌 뿌려가지고 일부러 막 들어가서 겨울에 춥다고 그런 게 뉴스에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애긴데 고생이 많나 보네요. 일단 적 주나 읽어봐라. 2382번 에반 쿠와루제 이름 한번 내일 날이 발령대로 즉시 사용을 집행한다. 죽일라 그랬었구나. 소리가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거야? 왜 소리가 없지? 빨리 갑시다. 간단한 UI 설명 있겠습니다. 체력 게이지. 여기 소리가 하나도 없어. 다시 켜야 되나? 여기 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때 소모가 되고 수치가 부족하면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태미나 게이지 일방면에 콤보 대시를 하면은 소모가 됩니다. 소모 아이템 슬롯 창. 맵의 정보를 간략하게 표시해주는 맵. 나왔어. 스틱으로 클릭을 하고요. 대시로 이동을 하면 스태미나 소모합니다. 일단은 키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 PC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키지정을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잘 됐으면 좋겠어. 가끔 안 되는 거 있거든요, 키지정에도.
일단은 다음 키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 메인 캐를 완료를 해야지 게임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 맵이 되게 넓네요. 그리고 되게 넓은 거에 비해서 루트는 짧아요. 그쵸? 아, 너무 시끄럽다. 야, 중간이 없네. 중도가 없는데? 이 정도면은 될것 같다. 너무 큰 소리 날 수도 있으니까. 제국의 크레이크가 지하 감옥에서 한 꼬마를 데리고 탈출해야 합니다. 특정 장소까지 도착하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진행하면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죠? 클릭이 이렇게 있네요. 배기가 엄청 많네. 이건 뭐야? 뭐한 거야? 마법인가? 이거는 뭔데? 아,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건데 좀 지정을 좀 해야겠다.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F에 저장하고 스킬을 Q랑 E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순간 이동을 스페이스로 하자. 이것만 써서 싸우면 되겠네, 그럼. 갑시다. 양손으로 해야지 게임은. 공 버튼 누르면 연속 공격이 나갑니다. 콤보 버튼을 누르면은 콤보 버튼 등록하자. 콤보 버튼 등록하자. 아, 콤보 버튼 지금 등록이 안 되는구나. 가드를 버튼 효과가 있습니다. 공중에 띄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클래스 체인지를 통해 다양한 콤보. 클래스 체인지도 있어요.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약간 이제 음악 나오는 거 보고 약간 움찔하긴 했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1.5배로 돼 있네요. 약간 버벅인다, 움직임이. 1.5배를 기본으로 하나 봐? 그렇죠. 약간 덜 버벅이죠? 이렇게. 로딩 빠르네, 다행이야. 너무 서론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너무 내용이 설명이 없이 그냥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왼쪽 캐릭터를 골랐어야 되는 건가? 아니겠지. 검색 좀 해보자. 잠깐만요. 검색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스틱 가디언이었죠? 미스틱 가디언. 나무 위키가 있을 텐데. 오래된 게임인 걸로 알거든요. 시나리오 여기 있다. 서로 다르게 진행을 해서 만난다는데 뭘 만나? 어떻게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내가 스토리를 내가 뭔가를 아니 너무 뜬금없이 구하러 왔어. 다시 해볼까? 안써 있습니다 나무 위키에.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게임이 너무 뭔가 이상한데 나 노래가 안 끝나. 이게 먼저 아닐까? 레이가 먼저 아닐까? 레벨업하면 스탯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능력치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챕터에서 사냥 레이의 장. 왼쪽 오른쪽 순으로 하죠 그냥. 아닌가? 이렇게 뜬금없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오예야, 오른쪽 나왔네. 왼쪽은 격투가. 번개와 불이네. 이게 맞나 봐, 내 생각에는. 뭔가 좀 알려주고 시작할 것 같은데, 꼬리? 그쵸. 뭔가 지금 서론이 좀 길죠? 아까는 그냥 나와서 그냥 다 썰어버리고 스토리 진행했는데. 여기까지 추적했군. 재빠른 놈들이야. 어서 해치우자. 얘가 감옥에서 왜 구하러 갔는지 그 과정이 여기서 나오겠지. 비크 크리처가 막아간 놈이라고 곧 지원병이 올 테니 같이 합류해서 해치우는 게 어때? 더핑 없네요.
하긴 더빙은 원래 이제 거의 없고 게임들이 그쵸? 너무 조용해. 오디오에 데시벨 울림이 하나도 없어. UI 설명 있겠습니다. 거미 좀 리치가 길지 않을까 그래도? 설명이 다 똑같군요. 넘기겠습니다. 왜 저걸 잡으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 혹시 프롤로그가 있는데 내가 프롤로그 같은 걸 내가 혹시 아 몰라 진행해보면 알겠지. 됐어 이제 그만 빠꾸해. 가자. 1이 가드 무너뜨리기, 2가 콤보, 공중 띄우는 콤보죠. 세 번째가 연속 공격, 네 번째는 띄우고 추가 공격이래.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네. 아, 이게 이제 가드 깨기. 데미지가 세네. 하나, 둘, 공중, 레벨업.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공중. 하나, 둘, 셋, 넷. 공중 추가타가 뭔데? 아, 공중을 한 다음에 추가타가 된다는 뜻이겠지? 이것도 추가타 될것 같은데, 그러면. 다섯 번째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되네. 갑시다. 아, 우리 댕댕이 문 열고. 자기 자리 돌아간 다음에 짚고 있어. 적들 중엔 체력 게이지 밑에 파란색의 가드 게이지가 있습니다. 강화몹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드를 없애야만 저에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콤보 스킬로 가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은 빠르게 가드를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근육맨부터 처리를 하자고요. 왼쪽, 오른쪽 순으로 다할 거기 때문에. 다 잡아야지 이동이 된다. 진짜 프롤로그 있는데 안본건 아니겠지? 아, 깨졌죠? 경직이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기본적으로 때리면 경직 들어가는 건가? 아, 뭔가 조작이 좀. 아, 웨이브를 클리어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주네. 샵좀 한번 가보자. 아이템도 있고요. 능력치 있고, 상태 있고요. 스킬 있네요. 스킬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드로 배우거나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드래그를 하고 스킬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먼저 맞나 봐. 스킬이 없잖아. 아니군요. 스킬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분신을 만들어서 추가 공격을 한다. 오, 별게 다 있군요. SP 회복 수치가 상승한다. 공격력이 올라가는 비율이 상승한다. 특이한 게 있네요. 에너지 먼저 주죠. 공격력, 방어력, 스태미나와 치명타율, 럭백저항. 럭백저항이 필요할까? 맞으면 그냥 날아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괜히 서 있다 맞으면 어떻게 더. SP 치명 공격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힘이 많은 애니까 힘을 찍어줘야겠죠? 결정하겠습니다. 직업은 뭐야? 넷마스터,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라이커, 비스트.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넷마스터. 다 비슷하네요. 직업이 6개나 있는 건 신기하다. 스트라이커. 마법사 같은데? 끌어모아서
끌어모으는 기술도 있고요. 야, 갑자기. 야. 격투랑 아무런 관련없는 직업 아닙니까? 어딜 봐서 격투가냐? 소울 스트라이커. 이거 그냥 직업의 상위 같은 건가? 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스트리트 파이터 습득해 보자. 레벨 20 이상. 이거는 20 이상, 이거는 40 이상. 그렇네. 아래가 상위네. 이거 좀 고민 좀 해봐. 20을 어차피 찍어야 할수 있는 거고. 돈이 얼마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노래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밋밋한데. 돈 4,000원 있네. 옛날에 해봤던 것 같아. 왠지 캐릭터를 본 느낌이 나. 기본 스킬을 찍는 게 나을라나? 이거 뭐 레벨 전에 있는 거야? 필요 레벨 4. 데미지 30% 증가해? 6초 동안? 야, 되게 좋다. 이거 나 찍을래. 이거는 뭐야? 아, 몰라. 그냥 다 찍어. 어차피 돈이야. 뭐더 주겠지. 뭐 알아서 주겠지. 뭐. QE. 나머지는 그러면은 이걸 아래 두고 이걸 V로 하자. 이거 버프로 쓰자. 버프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죠. 한번 이게 R 뭐한 거야? 아, V가 이제 6초 동안 데미지 30% 상승. 30%는 올려줘? 좋은데. 상승 데미지. 콤보가 있는 게임이라서 모르겠어. 마나가 굳이 필요할지. 뭐야 이거? 호피코트 조합서. 되게 조용하다. 밋밋하다 게임이. 되게 조용하다 이거. 이동합시다.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죠. 그냥 돌파해도 되는 거 아니야? 갈래? 막아놓는 거 없어. 병사. 정찰대 일원입니다. 이곳에 정찰 임무를 수행한 도중 다크 은고르라는 거미 크리처에 의해 대원들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크 은고르라는 거미 크리처를 잡아야 된다. 너는 무서운 악마가 있어. 상자를 부숴서 물약을 먹어라. 이거 얘기하는 건가? 됐네. 아래 있는 것도 레벨이 2건. 아래 있는 이건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데? 수정동굴 6으로 가야 돼. 장비가 있네. 얘가 왜 나왔어? 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뚜껑 장착. 등록도 따로 있네. 아, 등록은 안 해도 되겠지. 내 생각에는 포션 먹을 일은 있을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게임을 알 수가 없어. 콤보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난이도가 나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여는 거야? 여행 도중 크리처들을 피해 이 동굴에 오게 됐지. 동료 해방 알 수가 없다네. 동생을 찾아줘. 그러하다. 내놔봐. 뭔지 몰라도. 얘 그냥 빨리 진행하면 더센거 나오면은 더 경험치 많이 주지 않겠어, 그냥? 내놔봐. 스니커즈. 버프. 레벨업. 아싸. 데미지 그냥 다 찍어야지. 아, 저 실드 게이지도 차는구나. 시간 지나면은
콤보를 할 게 없는데 이렇게 돼버려. 근데 그리고 굳이 실드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깨진다. 하자. 소드 하나와 75원. 소드가 나왔습니다. 소드를 내가 깰 수가 있는 거야? 나왔다며. 장난하는 거야? 힘. 결정 누르고 가자. 오로 가라 그랬지. 다른 거는 뭐야? 일단 이거 먼저 깨고. 천년초 좀비 레벨 3. 어디 뭐 어떻게 맞는 거야? 야, 쭉쭉 갑시다. 그거 평평 띄우는 거 하면 그냥 무한 띄우게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약간 렉이 있네. 아, 약간 버벅이는 걸로 막아놓은, 버벅이는 게 아니라 막아놓은 건가? 무한 띄우기 못하게? 어, 그렇네. 안 되네. 어, 여러 번 못 누르게 돼 있네. 생각보다 약간 내 취향이 아닌데? 롱소드가 계속 나와. 겉모습은 친다라고. 아직 댄서기 문화라서 얘는 안 된다고. 검을 못 쓴다고. 강화장갑 조합 써. 아, 너무 게임이 뭐지. 일단은 해봐. 했나? 뭐, 왜 하나 더 있어? 안 돼. 쿨이 좀 있네. 아예 긴 거를 쓰는 것도 낫겠다. 중간에 한번 섞어서 제대로 하려면은 네 번 때리고 공중으로 띄우는 거가 되려나? 600에 학원 물약에 뭐 비약 이것저것 나왔네요. 그리고 난 혼자 왔지만 동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다음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다음이 저 녀석을 저 금발일 것 같은데 스토리상?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매번 깨져 있어. 추적하는 놈이 아니잖아. 기간트야.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 지원 병력이 필요하다. 나는 그딴 거 모른다. 그냥 가서 추적하라 이거죠. 거미를 잡으면은 그 뭐 아 얘네구나. 아 저거미 얘기하는 줄 알았지. 서브 나왔잖아. 서브. 이거 말고. 아, 구루 가야 돼? 어, 됐네? 나는 한 기억이 없는데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 나 서브 패시브 스킬을 올릴래. 패시브. 이거랑 치명타 확률, 스태미나 회복 속도. 아, 데미지 올라가는 거 없어? 데미지 주세요, 데미지. 치명타 발동 시 적의 가드를 부순다. 치명타를 올리라는 거네, 시너지 밖에. 장착. 힘 찍어. 몰라. 모를 땐 힘이야. 가자. 그냥 쭉 지나가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면 되는 것 같네요. 좀 세한데 게임. 조용하다. 조용해 아주 그냥.
적당한 데서 끊어야겠는데? 한 20, 30분이나 50분으로 끊어야겠어. 피해를 입히세요. 이거 잠깐 멈출 수 있나? 방송 킨지 얼마나 됐지? 잠깐만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계속 깰 거라면은 내가 한번 이제 단을 맞춰놔야 될것 같네요. 26분 됐어? 그러면은 9시 정도에 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갑시다. 아, 뭐 키자마자 때려. 뭐 얘야? 엄청 크네? 어이, 뭐야? 얼었어, 얼었어. 버프 걸고 때리자.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저게 다? 아,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냥. 아, 이렇게? 아니, 아닌가? 판정을 모르겠는데? 아니, 판정 기준을 모르겠어. 잠깐만. 판정 기준을 모르겠어. 나 이거 게임이 뭔가. 아, 잡았고요. 걔 추적해라. 아, 동생 어디서? 구에 나온댔죠? 여기서 나온댔죠? 아야, 하나 둘 셋, 연속 레벨업. 저기다, 동생 저기 있나봐. 동생아, 동생이 위기였던 거 맞니? 크레탈이라는 강물을 구해와라. 광물이 몸에서 나올 것 같은. 어? 나오네? 디자인이 아닌데? 빨리 밀면서 갑시다. 아, 여기서 다 모아오라는 뜻으로 캐스트를 저렇게 준 거겠지? 내놔. 완료. 얘 이거 퀘스트 받기 전에 다 죽이고 받았으면 안전하게 받겠다고. 그럼 퀘스트 못 깨는 거네? 조용하다. 빨리 잡읍시다. 아, 이제 볼 것도 없죠. 그냥 잡으면 되죠. 그냥 가서. 아, 체력이 더는것 같은데, 뭔가 색깔이. 아, 뭐야. 아, 야, 뭐야, 야. 하나, 둘, 셋, 넷. 강타! 하나, 둘, 셋. 참나. 뭔 놈의 게임이지. 계속 갑시다. 아,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퀄리티 굉장히 낮네요. 소리가 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닫은 것뿐이죠. 아, 투구 바뀌었어. 아직 고립됐잖아. 지원병력 더 이상 없을 것이야. 우리가 익힌 능력을 시험해보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쭉쭉 해보자. 어, 노래 나왔다! 어, 이렇게 되는구나. 어, 내 스킬이 아니구나, 저거. 얼음 나온 거, 저거. 내 스킬이 아니었구만. 아,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 아, 야, 너무하네, 이거, 씨. 뭐.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아, 나름 마무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다고, 수행해서 잡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나름 그 연출이 수작인 걸? 조국종 날줄 몰랐어. 별거 아닌 인물 줬는데 왜 일로 와서 일을 크게 만들었냐? 나도 얘가 있는지 몰랐다. 아, 개수차 왔으면서 몰랐다는 거짓말을 하죠. 왜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는 거냐? 나도 잘 모르겠다. 황제가 썩어 빠졌다. 부경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섀도우 유니언의 특활 부대로 지역이 막대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훗날을 기약해야 된다. 지금은 시킨 대로 하고. 얘네가 지금 악당편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나 본데. 피드니 마을 임금 레이의 집. 얘가 먼저 스토리가 나오고 그 녀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금발로? 왜냐면 금발 스토리에서는 파란 머리가 안 나왔으니까. 노래 있어, 노래. 아유, 허리 아파. 이제 오셨습니까? 아, 도련님이었어? 생명 유지장치 안에 있다. 야, 이거 잠깐만. 아, 문명이 아, 야, 고문명인데. 야, 이제 뭐야? 생명 유지장치도 있는데 주먹으로 싸운 거야? 뭐 하는 경우냐, 이거는. 바닥에 뭐가 있는데 함정은 아니겠지. 뭐 함정 냄새가 풀풀 나는데. 아, 동생이 있네요. 되게 건강할 것 같은 동생인데 이미지만 보면은. 아가씨는 깨어날 것이다. 옷을 이렇게 다 입고 들어가 있네요. 아, 옷이 입었다는 게 불만인 게 아니라 약간 좀 불편해 보이는데, 여러 의미로. 보는 사람도 그렇고. 난 떠나겠다. 나는 모국에 아, 이렇게 갈라서는구나, 여기서. 아, 그러면은 그게 두 번째 게 맞나 봐. 나는 동생 댁에 못 간다. 너잘 가라. 뭐 이런 거죠. 여기 찢어지네요. 자기는 이제 모국을 구하기 위해서. 보면 별로 머리카락이 안 긴데 일러스트는 길단 말이야. 그 의도를 모르겠어. 그냥 저 이미지대로 그리면 되잖아. 왜 머리카락으로 눈을 다 가려야 되는 거지? 스승이구나. 섀도 유니온이랑 부대를 만든 것은 제국과는 별개의 큰 목적이 있었어. 나도 이용할 생각에 제국을 빨리 강해져라. 아, 다 보면 적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얘는 이제 모국으로 돌아가고 그 이유가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니까. 얘는 침략자고. 챕터의 반역. 아, 한동안 못올수 있으니까 아, 동생을 잘 부탁한다. 집사 한 명밖에 없어, 집에. 아직 멀고 위험한 곳에 야만족을 토벌하러 간다. 귀환서 쓰면 빠르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뜬금없네. 군의 전초 기지를 맞이하라고 나왔는데 빨리 가보죠. 전에 해봤던 것 같아. 뭔가 느낌이 뭔가 본것 같은 느낌이야. 왜 이렇게 잠깐 왜 이렇게 야왜왜왜 이렇게 튼튼해? 머장 플레이야? 점프 하나 둘 셋. 귀환서 나왔다. 뭔가 추가타 나왔는데? 다 잡으면서 갈 필요가 있어. 그냥 가자. 내 생각에는 가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아, 모리 사냥을 그냥 할까? 그럼 아사리? 싹다 모여봐.
아, 스킬 데미지 왜 이렇게 부르냐? 아, 저거 쓰면 날라가? 그럼 과연 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야, 마을이다. 개 신박하네. 힘 계속 찍어야겠다. 장비는 이게 이제 공격 장비네. 75고 장착을 합시다. 아까 끼던 거는 몇이야? 50? 25 차이네. 데미지가 공격력이긴 214. 봐도 감이 안 오는데 어떤 기술일지? 공격력, 방어력, 이제 카운터 데미지, 뭐 반사 데미지 그런 거 생기는 거고요. 기본 공격에 추가 데미지를 준다. 여러 가지가 있군요. 크리처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처리를 해달라. 형한테 편지 좀 전해달라. 완전 이거 노예구만. 뭐 팔 거 없냐? 아, 다 팔자 그냥. 뭐 어떻게 한꺼번에 팔고 뭐 그런 거 안 되나 보지? 이렇게 팔아야 되나 보지? 왜 이렇게 느리냐 게임이? 소환사 HP 해보고. 재료는 두고 무기란이 있군요. 이렇게 있네. 됐다 가자. 어떤 형식의 게임인지 알 것 같아. 금방금방 진행을 좀 해봅시다. 들어갑시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거지. 아니 뭐 아니 로딩이 이게 장식이야. 누르면은 그냥 진행돼. 난 저 기다리라고 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누르면 바로 넘어가. 이거죠? 포함의 숲 이걸 가는 거겠죠? 가자. 그냥 팁이 있다 막히면은 뭐 그런 뜻으로 넣는 거 같고요. 포함의 숲을 하는 게 맞겠지? 느낌이 좀 세한데? 이거 맞는 거야? 잠깐만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메인 부대 배치 로렌치로 가야 된다. 아 포함의 숲이 클리어가 돼야 되는구나. 아 나는 웹이 비슷하게 생겨서 같은 건 줄 알았어. 지나가자. 일단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죠. 조금 졸리네요. 지금 밤이라서. 요즘 화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화면 속으로 너무 지금 나태해져 사람 몸이. 빨리 가자. 이리로 가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야. 뭐 펌스에서 뭐 하라면 나 수정 동굴 와버렸는데 나 완료했고 연락 두절. 로렌치로 가야 되나? 근데 이리로 가면은 수정 동굴이잖아 그냥. 그렇잖아. 뭐야? 강화 좀비를 해치워 주세요. 아 진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만 맵이 이게 하나가 아니 아 이렇게 가는 거겠지? 여기겠지? 막혔었던 데죠? 청동구 11 그래 한 번에 나왔네. 아 쇼컷이네. 이런 게 있어야지. 바로 진행하겠지? 일단 좀비 강화 좀비 아닌데? 그냥 좀비인데? 감전 치료약이네. 감전 걸리는 약 같은데 뭐가 이미지가.
먹어주고요. 아, 싹 몰아서 그냥 한 번에 죽이자. 귀찮다. 스킬 쓰면은 날아가니까 평타로 잡아야겠죠? 이게 경험치가 아니라 스태미너라는 걸 잊게 돼, 자꾸. 경험치 그럼 얼마나 남은 거야, 나? 상태. 아, 이렇게구나.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좀 내려가고 있어. 내려와 버렸어, 완전히. 내 생각에 뭔가 잘못했어, 지금. 심각하게 잘못했어. 강화 좀비를 잡으러 가야 돼. 강화 좀비니까 좀비 다음 맵이 있겠죠? 10일까지는 뚫렸으니까 12로 가는 데가 있을 텐데. 경치 얼마나 나오는 거냐, 애초에. 100 나왔네, 아까 그 많은 거 잡고. 싹다 모여봐, 예쁘게. 이쁘게 모여. 좋아, 좋아. 좋아. 데드라이징에서 다행이다. 분량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거. 재수 없으면. 열어줘. 생명의 아뮬렛 2라는 게 나왔습니다. 가죽 장갑 하나. 장갑은 아마 공격 쪽이겠죠? 생명의 아뮬렛이 어느 분이신가? 아뮬렛님이 노모로브. 아뮬렛의 디자인은 안 보이는데? 잘 없어! 뭐, 자동 입은 것도 아니고. 레벨 안 올랐고요, 스킬. 패시브. 나 민첩빌의 확률 받고 가자. 어차피 쓰게 될것 같다, 내 꼴을 보니까. 여기서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강화 좀비 없어. 지나갔었나 혹시? 잡을 그거를? 일로 가면은 3, 4 정도 될거 아니야. 3. 강화 좀비 그럼 뭔데? 강화 좀비 정체가 뭔데? 어디서 나오는 거지? 확실하게 나오는 데가 있는 건가? 그냥 수정 동굴인데? 수정 동굴이 나온다고? 12 같은 게 있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안 나올 것 같은데, 12로 가는 데도 없고. 레드캡 2. 이건가? 추적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야, 맵이. 이게 문제가 좀 있어. 강화 좀비가 있는 방. 아, 이거 좋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잊고 있었네, 보고도. 제한이 없잖아, 심지어. 갑시다.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아, 쟤가 강화 좀비구나. 아, 얘가 강화 좀비구나. 이런 게 있었지. 맞다, 맞다, 맞다. 두 마리라 그랬으니까 한 마리 더 잡으면 되네요. 좋아. 어우. 됐다, 됐다, 됐다. 빨리 가자. 이런데 중간에 넣어놨어, 애매하게. 어디야? 8. 11이니까 두 개만 더 가면 되네. 한 번에 싹 모아. 와, 진짜 많아.
렉안 걸리냐 이거? 아 하긴 렉이 걸릴 그래픽이 아니긴 한데. 아 멀었어. 아이고 그냥 지나가면 데미지 들어가네 나. 버프 걸고. 오우 예스. 하도 많이 잡아서 쭉 올랐어. 나 뭔가 새로운 게임을 원하는데 이번에 패스 오브 엑자일 한글로 나온다 그랬나요? 그거 한번 나오면 해봐야겠다. 디아도 했고 이제 그것도 한번 손을 대봐야겠어. 타이탄 퀘스트보다 재밌겠지 아마. 기대가 많아요. 빨리 갑시다. 싹 쓸어서 한번 싹 훑고 바로 가는 걸로. 좋아 좋아 히투수 좋아. 히투수가 올라가면은 뭐 주는 거 없는 거야? 귀찮게 해야 되나? 나는 그냥 레벨업 안 해도 다 잡을 것 같은데 보스고 뭐고. 나가자 여기 끝내고 마을로 돌아가죠. 여기 캐스터 없네요. 아, 내보내줘 나좀이 지옥에서. 너무 끔찍해. 소리도 없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 게임. 내가 소리를 끈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냥. 이거 젠이 안 되는구나 소비 아이템 있던 자리에. 랜덤이네? 빨리 가자. 민첩으로 속도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가 돌아가. 아 혹시 저기로 가는 건가? 여기 요거? 로렌츠. 아 저거는 일단 캐스트 깨고 갑시다. 아 저렇게 멀리서 갔다 올줄 몰랐어. 맵이 이동된다는 게 신기하다. 로렌츠에 편지 전해주는 거겠죠? 대장장이야. 아, 저게 저렇게 들어가는군요. 의사 선생님, 디자인이 좀 심한데, 저거는? 대련용 장갑. 한 번에 못 파나? 그건 뭐야? 아, 뭐야, 무슨. 챙긴 건 튼튼해 보이는데, 안 입어, 그냥. 다안 입어. 돈으로 바꿔! 10레벨이 안 돼서 무기 못 쓰고요. 9레벨 때 올리고 아, 나 올리고 싶은 거 없는데? 이거 기술 너무 디자인 구린데? 사긴 하자 그냥. 어차피 쓰게 될것 같으니까. 아, 돈 없죠 이제? 이거 상위 스킬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써보자. 올, 올, 올. 20레벨 되면은 전직한다 그랬으니까. 아, 근데 이거 기다리는 거 아니지? 아, 게임 너무 황당하네. 진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설명만 나온다는 게. 지나가죠 그냥. 아 이렇게 예쁘게 쓰면 때리고 싶지. 맛있게 때렸고요. 기술 한번 써보자. 이렇게 쎄? 올. 콤보 잘 섞어서 넣으면 세겠는데 엄청? 아 근데 SP가 너무 적다. 다 잡아야지 지나가는 데였나? 쌍 모여봐. 쌍 모여 이쁘게 모여. 쌍 모여. 뭐야 왜? 좋아.
좀 갑시다. 이거는 뭐냐, 지나가면 되죠? 범위 많은 거. 저 뭐냐 저거는. 어디 그렇지. 뭔지 몰라도 죽었고요. 빨리 가겠습니다. 상자로 막아놓은 내 길을. 참신했어. 엄약해? 이게 좋은데? 어 이거는 좀 애매해 뭔가. 어 이게 좋다. 이거 좋다 이거 기술 밸런스 그런 거 없나 본데. 진짜 없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첫 번째 기술이죠. 이게 좋네. 다른 거 별로 안 쎄. 그냥 이게 좋아. 데미지도 쎄고. 이거 한번 써보자. 이것도 이거 별로 안 쓰던 것 같은데? 해버려. 디자인 똑같은데? 아 던지는 거야?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그러면은. 아, 던지고 도망가면 되니까? 마법사 아닙니까 이제 슬슬? 노래가 나옵니다 무려. 황송하게도. 아 로봇도 있습니다. 아 잘 왔구만 섀도우 유니온 친구. 내가 선봉이 돼서 야만족을 없애버려라. 뭐 좋은 거 좀 줘봐. 나 저거 타고 가면 안 돼? 너무 졸린데? 야만족이 우두머리를 잡아주신다면은 제국에 큰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를 잡아달라. 나도 타고 싶은데. 나도 두 개 네 대나 있는데. 나 나름 이제 신임 받는 병사 아니야? 내 몸으로 가야 돼? 야만족들은 강합니다. 하지만 두 눈을 쓰지 못하는 미개한 놈들이다. 없애버려라. 병사만 봐도 악당일 것 같은데. 재료를 구해오면은 내가 무기를 만들어주겠다. 편지 그딴 거 필요 없다. 반말 한 거야? 나 지금 섀도우 유니온인데? 뭔지 몰라도? 섀도우 유니온한테 지금 반말해도 되는 거야? 계급증 뗀 거야? 아이템 주세요. 아 개쓰. 내 돈 얼마 있어? 1300원. 뭐 배울 거 없나? 7레벨에 2500원이면 배운다. 스킬은 다 하나씩 써보고 약간 이제 이쁘게 쓰게 박힌다 그러면은 그걸 결정하겠습니다. 이동하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디가 길인 거지? 좌우 구분이 안 가는데? 내일로 들어온 건가? 어 들어온 건 되죠. 반대쪽이네 그러면. 로봇 타고 싶은데. 저기 로봇인지 나무인지. SP 좀 찍어놔야겠는데 이거. 편하게 게임하려면은. 그래도 데미 찍는 게 나을 것 같다? 기술로 하면 너무 약간 이제 좀 그럴 것 같고. 역시 기술은 찰나의 필살기로 써야지. 근데 이거 길 다 막혀있는 거야 시방 지금? 아니죠? 저기만 막혀있는 거죠? 실드 깨고. 발사! 어허 뭐야 센 거야? 이게 그냥 더 센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센데 이게? 어 이거 되게 훨씬 세. 이거 필요 없어. 아야 이거 말고요. 데미지 올리고. 데미 30% 좋은 것 같아. 고기 쪼각이 됐군요. 어디로 가는 거야? 통로 두 개 찾는 거니까 여기 갔다 여기 가면 일로 열리나 봐. 그게 스토리겠죠? 척하면 3000리지. 안 되지 이제는. 뭐냐 저것들은. 오나홀이냐? 아 오나... 발사! 식물이라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 아닐까? 불이면 세지 않을까? 아 그냥 센 거 같은데 이게. 그리고 묘하게 겁 많이 주는 거 좀 기분 나쁘네요. 우리 맨손맨들도 장비를 받고 싶다 이 말이야. 딱 모여. 어떻게 쓸 필요도 없네.
가자. 다 잡고 가라. 그냥 가면은 보내주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죠? 어프 걸고 하나, 둘, 셋. 끈질겨. 이거 힘 좀 이상한데. 야, 이게 저런 것도. 아, 넌 저 데미지 안 들어가냐? 가시? 아, 난 들어가고. 나는 가차 없고. 펼쳐진 다음 가는 게 낫구나, 차라리. 시동을 잘 걸어야. 야, 좀 아프다. 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야, 잠깐. 좀 많이 아프다. 한정석 좋진 않네. 잠깐만. 아, 맵이 이제 구분이 안 돼. 앞뒤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 거야? 다 잡아야 가는 거야? 발사! 그렇지. 소환형이라는 게 지가 소환을 해서 싸운다는 뭐 그런 뜻이겠지? 발사! 예, 이거를 깨는 건가 봐. 깼으니까 돌아가면 되나? 뾰로롱하고 한 번에 보내주면 안 되나? 21세기 게임답게. 아, 아, 치사하게 찌르네. 아, 치사하게 풀리기 전에 갈라 그랬는데. 길이 어디야? 아, 여기구나. 펼쳐지고, 펼쳐지고 가야 되네. 판정이 그렇게 그건 아닌가 보다. 찌를 때 판정이 나오고, 방치된 상태에서는 판정이 좀 깔끔하게 나오나 보네. 아우, 씨, 그냥, 발사! 축처 너무 짧아요. 아래로 가면 되나 이제? 이것도 먹자. 게임이 무슨 씨? 아 좀, 아 한번 끊고 가야겠구나. 아 여기서 한번 끊고 가죠. 바로 해서 50분도 하는 걸로. 자, 게임 멈춰봐.